이번에 초청을 받고 금년에 이제 교회 표가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또 특새도 같은 주제로 간다는 말씀을 듣고 좀 기도를 했어요. 어떠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렇게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더 빛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웠을 때, 역사가 힘들었을 때 사용받은 하나님의 인물들을 좀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그 초점을 두면서 이제 한 해 동안 또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에 이런 역사의 그 국가적으로 힘들었을 때, 영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는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가랴, 그리고 학겔,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구약 성경의 네 책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이제 귀환하게 되었는데, 돌아오게 된 후에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을 성경에 네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책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로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시대가 참 중요했다 이것입니다. 전 네 번이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야 뭐 그렇게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때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 후에도 뭐 힘들었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때가 중요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하시는 말씀이 참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떠한 때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을 잘 적용해보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세대가 참 중요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처참했을 때고, 가난했을 때고, 나라에 희망이 없었을 때고, 그렇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뭐 그 70년간의 그 기간 동안 들어와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원래 주인들이 돌아온다고 좋아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방해를 놓고 뭐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러한 그 내용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때는 리셋하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훈육을 하시죠. 훈육을 하셔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세대들을 향하여 구루터기 세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보면 부르시고 있습니다. 구루터기 세대. 그러니까 원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잘렸지만 완전히 죽은 나무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다가 거기서 다시 나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리셋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쫙 펼쳐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좀 새롭게 되어서 같은 나무이지만 새로운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굉장히 중요한 때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중요한 때였고 신선한 때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죠. 나라가 계속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반을 계속 쌓아 올렸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70년 동안 완전히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새로운 시대,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대. 자, 오늘날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가 참 힘들어졌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모멘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세계적으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뭐 앞에 앞날이 밝은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그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참 경산중앙교회 와서 이게 특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따뜻하네요. 너무 잘했고 우리 어린이들 여기 와서 그냥 졸아도 좋아요. 졸아도 좋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졸고, 그렇죠? 뭐 김 목사님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교회 와서 자라고, 교회 와서 졸더라도 우리 몸에 몸으로 다 스며드는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엄마, 아빠의 품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무의식 중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교회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굉장히 앞날이 밝지 않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한국 민족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 뭐 소위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경우에는 이제 뭐 결혼하기가 힘들고 결혼을 해도 아기 낳기를 꺼려하고 그러한 상황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그 오늘날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보더라도 지금이 그렇게 쉬울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때에 무슨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는가를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제 몇 차례 돌아오게 되는데 첫 차례 돌아왔던 첫 번째 귀환했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돌아왔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리더였죠.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영적인 리더로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 상황이 막막했습니다. 뭐 방해가 너무나 많았고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뭐 힘쓰고 있었고 아무런 그 끈도 없고 백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자, 구약 성경,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성전과 같이 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그들의 그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미리 짓고 먼저 짓고 다른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터전은 깔았지만 20년 동안 성전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을 전혀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 그러니까 그 리더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빌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favor, 은총을 주시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외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8절에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마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앞이 막막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앞날이 있을 것인가? 미래가 있을 것인가?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라는 우리가 표를 걸고 있는데 과연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있을 것인가? 이런 퀘스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상황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너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으로 할 것인데,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끝내실 터인데 누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ays of small things. 누가 이때를 가리켜 days of small things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days of small things를 한번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은 별 볼 일 없는 날이다. 별 볼 일 없는 날이다. 옛날에 어려울 때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그래도 영웅의 시대가 있었고 전쟁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고, 가난한 60년대, 70년대를 지났지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을 보았고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80년도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 세계 선교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한 때를 지나면서는 뭐 days of big things,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과 같은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에서는 옛날에 뭐 여호수아 세대, 다윗의 세대, 엘리야의 세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days of small things, 별 볼 일 없는 때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지금 멸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멸시하고 있느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환경적으로 보면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분명 나라,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누가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스가랴를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일이 있는 때이죠.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역사의 배경은 바뀔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드라이빙 하시는 분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오시는, 강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구세주가 오시고 왕이 오시고 복음이 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구약 시대에는 강림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시대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땅을 펼치시며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역사를 쓰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새 나라를 펼치시리라. 너희가 왕 노릇하리라 하고 그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역사를 드라이빙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시는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의 말씀을 봐도 이것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만약 성경을 펴고 계시면은 몇 군데를 보면 이게 예수님 오실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볼 수가 있어요.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알았어요. 아, 스가랴서에서 9장 9절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분을 향하여서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스가랴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11장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말씀은 이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로 팔게 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로 인해 괴로워서 그 은을 성소에다 던져버리고 나중에 그 성소에 던지고 나중에 이제 유다는 자결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된 말씀이 스가랴에 있는 것이에요. 자, 12장 10절을 보세요.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어서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그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리고 13장 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그날, 잡히시는 그날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는 그 상황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기록한 기자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목자를 치니까 다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이끌려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그렇죠? 이제 이 그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시고 성전이 올라가고 다시 구루터기 세대가 세워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쪽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어디에 하나님의 비전이 가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필라도의 성령 잉태하사 여인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날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드라이빙 하시고 계십니다. 한국 역사도 드라이빙 하시고 있고 북한 역사도 드라이빙 하시고 있고 미국의 역사도 드라이빙 하시고 있고 세계 역사를 드라이빙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성경적인 큰일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일과 상관없는 나의 큰일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큰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큰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큰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때 전체를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꼭 말세가 아니라 이때 전체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인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끝이 온다. 자, 이날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라이빙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문맥을 보아도 굉장히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이런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문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2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문맥을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복음의 방해가 클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그 희생해야 될 수 있는 그때에, 불법이 성한 그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그런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잘되고 편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막막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오늘의 아픔을 그냥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구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열방의 소망이 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말씀,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이 말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도 지금 이때를 살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라, 이러한 비전으로 살라, 이러한 그 마음으로 살라고 주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면서 마칩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그렇죠?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자, 복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이 가슴으로 믿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야 이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큰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돼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다른 어떠한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다른 어떤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사용하시겠지만 그것은 다 액세서리고 메인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사랑, 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도 역사를 드라이빙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어떠한 철학을 통해서 신이 계시면은 이러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셔야 아 그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극단주의 그 무슬림들 보세요. 이슬람들 보세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폭탄 테러합니다. 그래야 신에게 제대로 보이려고. 신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잘 보이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하셨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여러분 여기 부모 세대에 자신의 아들 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딸 줄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고 이제는 이제 손녀딸까지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는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희생하기 전에 내가 희생당하죠. 그렇죠? 기꺼이 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떠한 배경에 있었든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자로서 처음으로 그 복음이 제 가슴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은 자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이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죠. 이 복음에 감격이 있어야죠.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쭉 자라다가 14년 전에 뜻밖의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관권적으로 인도하셨고 저희 가정은 거의 다 이제 미국에 계시고 저희 아내도 다 미국에 있고 몇 분만 여기 계신데 저희 그 아내의 사촌 오빠 중에 한 분, 그 사촌 중에 좀 계신 가정이 있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고 참 그 훌륭한 그 인품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60이 되기 전에 이제 그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간암과 폐병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저의 지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임종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았는데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숨차고 말을 거의 못하게 되었을 때 아들을 부르더라고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귀를 입에다 대라고 이렇게 아들을 손짓하고 아들이 귀에다 그 아버지 입에다 그 귀를 대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 그냥 옆에서 입술 움직이는 걸 들었는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가슴으로 믿어라.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야, 이게 이제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말.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가슴으로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슴으로 믿어요. 가슴으로. 이 복음이 가슴에 불이 되어야 돼. 불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언되리니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가슴으로 믿어지고 가슴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었을 때 이 복음의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죠. 큰 산아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냐. 여러분 큰 산은 큰 산이에요. 큰 산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내 도움이 온다. 예,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게 큰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슨 힘이 있느냐. 자,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겐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400년이 넘게 그 애굽에서 그 종으로 종살이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뭐 100%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니까 이제 젊은 그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이제 그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싸움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말렉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카메라를 어디로 돌리시냐 하면은 산 위로 돌립니다.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세 노인을 보여주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 싸움은 여기서 있는데 저 위에서 진짜 싸움이 있는 것이다. 그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 밑에서 싸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고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액션이 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액션은 여기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모든 액션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이 그 경제가 여기 있어요. 모든 정치가 여기 있어요. 모든 사회적인 이슈가 여기 있어요. 이게 액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저 위에 진짜 액션은 저기 있다. 저기서 새 노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여기서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이때에 days of small things, 별 볼 일 없는 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이 되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big things,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갖고 서게 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들. 그렇죠?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되는 것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내가 성령을 얼마나 소유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유하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이미 주어진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소유하셨는가, 성령을 내게 주세요, 내가 얼마나 성령을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소유하셨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굴복입니다. 굴복. 굴복.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굴복,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조지 밴드맨이라는 분이 터치 앤 리브라는 책에 우리에게 한 예화를 주시는데, 그 월십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화를 주시는데 기가 막힌 예화입니다. 이런 예화예요. 어느 한 청년이 알프스 산맥을 처음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가이드가 한 명 있었고 뒤에서 인도하는 가이드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쭉 알프스 산맥, 절정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다 올라가서 앞에 가는 가이드가 청년에게 당신이 이제 가서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 힘들었지만 숨이 찼지만 이 마지막 여기만 넘어가면은 전체를 볼 수 있다, 파노라마를 볼 수 있다, 이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막 올라가서 알프스의 산맥에서 보는 순간 완전히 그냥 너무나 놀랍고 이 벅차가지고 점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핑을. 와! 그때 앞에 있었던 가이드가 기겁을 하면서 그를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요. 그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냥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 책을, 영어 책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On your knees, sir. You are never safe here except on your knees. On your knees.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여기는 무릎 꿇기 전에 결단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갑자기 이 산 봉우리에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것도 어쩔 때는 위험한데 점핑을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죠. 바람이 와서 완전히 그냥 굴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on your knees, 끌어내리면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여긴 결단코 안전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예화를 주면서 한마디를 붙입니다. This is worship.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사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맞아요. 성경 기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맞아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원어로 보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 쿠네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며 무릎을 꿇고 그 밑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안전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굴복의 굴복.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요사이 나에게 어떤 면에서 굴복하게 하시는가, 요사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가, 요사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성령님께 굴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